언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나? 약간 섹시하다고 생각해요. 애들은 한국 아이돌들은 한국말 잘, 할 때는 섹시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애들도 뭐 그런 한국어 배우고 싶은 그런 욕심 생겨요. 한국말을 되게 딱 이렇게 약간 그런 리듬도 있고 그 발음도 약간 저희 키에가 듣기 편해요. 없어 막 이런 거 없어 사랑해 너밖에 없어 가지마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저도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 한국 노래를 보고 싶다 발라드 보고 싶다 들었어요. 그래서 보고 싶다 발음이 되게 또 하기 쉬워요. 뭐 미치 막 미칠 듯막 그런 거 미치듯 Nope. 미쳤어 애들은 또 많이 많이 그런 말을 해아 미쳤어 이렇게 하다가 또 드라마에서 또 그런 단어 많이 나오니까 아 초콜릿 막 이런 거또 그런 단어를 많이 해요. 처음에는 약간 입니다, 씁니다, 씁니까? 아, 이, 오, 에, 오 그런 거? 그 뭔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결국은 한국어 높임말이 되게 단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뭐 어렵다. 저하기보다는 자주 쓰는 단어? 아이고랑 어머? 어머 어머. 일당의 단어가 배울 때 제가 뭔가 이거 조금 신기한 단어가 전자레인지. 와, 멋있다. 말할 때는 신기한 느낌? 발음이? 요즘엔 자주 쓰는 단어가 킹 받아요. 킹 받네. 이거 MZ 시대예요.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알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 거죠. 언어 배우는 거. 그 나라 가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제대로 그 나라 문화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. 언어 배우면 본인의 새로운 자신을 알게 되고 본인의 이제 새로운 성격도 생기고 이제 막 진짜 그냥 새로운 세상이죠. 있죠. 외국인으로서 봤을 때는 외국인보다는 루카로서 봤을 때는 언어마다 약간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중국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일본어는 약간 네모, 한국어는 약간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어도 약간 중국어랑 예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거 가장 저한테 이제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있으세요, 혹시? 엉덩이. 왜냐면 이응 이응 너무 많으니까 귀여워요. 골뱅이 이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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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빨리빨리. 빨리빨리. 맞아요. 저는 아니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뭐 아니 근데 아, 있잖아. 아니면 배고파요. 아, 맛있겠다. 한국 사람들이 맛있다. 맨날 음식에 대한 맛있다. 얘기 가능 거라. 저는 약간 그 추임새 약간 응 아니야 이게 말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잖아요. 아니 근데 이런 것도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많이 쓰는 게좀 신기해요. 어머 맞아요. 어머, 어머나, 어머, 어머, 맞아요. 어머. 저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.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. 오 이쁘다. 네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내 스타일이다, 내 스타일. 약간 빨간 날이라서 전 옛날부터 되게 신기했거든요. 지금까지도. 그래서 아, 이만큼 한글이 이 나라한텐 중요한 그런 거구나 싶기도 했어요. 저희 입장에서 알고 있는 한국말 그리고 배웠던 한국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세정님, 고맙습니다. 한국말을 예쁘게 만드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